오늘은 린넨, 무지, 워싱, 헤링본 이렇게 문양이 헤링본으로 되어 있는 이 원단을 가지고 소매 없는 겉에 이렇게 걸쳐 입을 수 있는 그런 아기 원피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소매 없이 입어서 폴라티나 이런 거 입고 이렇게 이제 한복 치마처럼 입을 수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패턴을 이렇게 떴는데요. 요거는 그냥 아기 소매 없는 원피스 용이에요. 여름에 입어도 되는 그런 원피스 용인데 저는 요거를 조금 수정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앞트임은 앞에를 좀 더 파서, 훨씬 많이 파서, 앞에도 파고, 뒤에도, 목트임을 넉넉하게 주어서, 이제 단추 없이 그냥 이렇게 목으로 그냥 입기, 입었다 벗었다 편안하게 아무 장식 없이 그냥 재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생각 같아서는 여기 어깨선은 조금 느려서 이렇게 재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따뜻하게. 이렇게. 이 옷을 재단할 때 항상 끝까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재단해야지 하다가도 어떤 게 더 지금 상황에 더 예쁠까, 어떤 게 더 이 계절에 맞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재단을 해주면 조금 더 편안하고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윗 몸판은 두 장씩 재단해서 안감과 겉감을 똑같이 할 거예요. 제가 어깨선을 조금 늘렸습니다. 이거 제가 워싱 좀 정렬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천이 좀 이렇게 더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한 20분 정도 미지근한 물에 담가놨다가 그냥 짜서 말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겉감을 두 장, 위에 몸판을 하나, 두 장 이렇게 동시에 재단하고요. 뒷판도 이렇게 똑같이 재단합니다. 이 정도 해서 한 치마 길이를 한 42. 저는 그냥 42cm 정도 잡아서 좀 단을 충분히 접어줘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온 폭을 다 쓸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게 재단합니다. 그래서 그냥 앞판과 뒷판의 치마를 그냥 연결해서 그냥 그대로 주름을 잡아서 안감과 겉감을 이렇게 똑같이 재단했어요. 같은 색으로. 그래서 목에 이제 시접분을 제외하고, 목 부분을 시접분을 제외한 부분에서
0.7cm 정도 띄어놓은 부분에서 이렇게 미싱으로 박아줍니다. 옆에도 마찬가지로 겨드랑이도 시접분을 제외하고 이렇게 미싱으로 박고 두 장을 똑같이 다 그렇게 박아서 시접을 다 정리해 주세요. 요 윗부분하고 요 밑에 부분하고 요 옆에 놔두고 팔 진동하고 목둘레만 박아줍니다. 목선하고 진동선을 이렇게 박았어요. 박아서 가위집을 자연스럽게 꺾일 수 있게 가위집을 줍니다. 그래서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 가지고 다림질로 뒤집어서 다림질을 해줍니다. 뒤집어서 다림질을 했어요. 똑같이 이거는 앞판, 이건 뒷판. 이 어깨선은 이렇게 마주대고, 이렇게 마주대고, 이렇게 한쪽 겉면 쪽에서 겉과 겉을 붙이고 이렇게 홈질로 마무리해서 이걸 안쪽으로 한쪽 방향으로 잘 집어 넣으세요. 너무 이렇게 정리해서 시접들을 지저분한 시접은 정리하고 정리 산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감싸서 안으로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어깨끈은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이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어깨선을 손바느질로 이제 안감은 안감대로 겉감은 겉감대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제 바느질해 주었어요. 이제 옆선도 안감은 안감끼리 겉감은 겉감끼리 이렇게 펼쳐서 미싱으로 박아줍니다. 여기 쭉 이어지지 말고 여기 따로 바느질하고 여기 따로 바느질하고 이렇게 해주는 게 나중에 시접 처리가 뭉치지 않고 예쁜 것 같아요. 안감은 안감대로 겉감은 겉감대로 이렇게 미싱으로 옆선을 이어주었습니다. 서로 엇갈리게 시접을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여긴 뒷판 치마의 윗판이 완성되었습니다. 치마를 한쪽 면 옆선을 이렇게 미싱으로 박아주세요. 박아서 이제 주름을 살살살살 잡아서 이 겉면하고 이제 붙여주면 됩니다. 주름을 이렇게 미싱으로 잡았어요. 잡아서 겉감 윗 옷에 이제 겉감 쪽을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치마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안감은 놔두고 겉감은 가지고 미싱으로 같이 박았습니다. 겉감과 치마를 겉과 겉을 붙여서 미싱으로 박았습니다. 치마와 옷을 겉감과 겉감을 마주대고 하나 두 겹으로 한 걸 한 겹만 가지고 미싱으로 박았어요. 박은 상태에서 이제 뒤집어서 안감 쪽으로 뒤집어서 두 겹으로 한 안감을 가지고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감싸서 시접을 감싸서 이렇게 깔끔하게 시접 처리를 해줍니다. 안감을 가지고 시접을 모두 감싸서 스팀핀으로 고정시키고 감침질로 마무리합니다.